자, 우선 연합뉴스 김정진 기자님, 마이데일리 양유진 기자님, 뉴시스 이현주 기자님, 그리고 뉴스엔 김명미 기자님,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님, 뉴시스 이현주 기자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어요. 그래서 비슷한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. 데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게 된 소감이 궁금합니다. 또 예능 진행은 고정으로 하시는 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손현재 간이역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? 지금은 너무 빠른 세월이 되다 보니까 세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들이 주로 타는 기차들은 KTX로 거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저희가 이 무궁화호를 타고 셋이서 왔을 때 거리가 그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우리가 못 본 거리가 많구나. 우리가 못 본 풍경들이 그렇게 많았구나 라는 것 때문에 저는 주저없이 참여하게 됐고, 그리고 예능, 자꾸 저는 예능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요. 왜냐하면 그냥 힐링이라는 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. 그래서 만약에 예능이라고 생각했으면 제가 못했을 거예요. 그거를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리게 나답게 느리게 갈 수 있고 또 느린 모습에 느린 풍경을 우리들이 했던 거를 저 주관도께서 편집을 잘 해주실 수 있으실 것이라 믿고. 제 느림의 미학은 좋은데 인터뷰를 좀 빨리빨리 해주시면 죄송합니다. 진짜 저 질문이 지금 한가득이어서 말씀은 좀 빨리 해주세요. 방송은 느리게 해도. 그래.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죠. 왜 그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은 꼭 한번 우리들이 다녀간 역들이라도 한번 와보시면 힐링이 좀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